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파티딜 콜린입니다. 2019년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라는 영상에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영양제도 보셨을 거예요. 포스파티딜 콜린은 콜린 입자에 붙어 있는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지질은 뭐 지방산 글리세롤 인의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파티딜 콜린은 전통적으로는 뇌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이지만 간 기능 지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효능을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1995년 치매 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 콜린 보충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 근데 치매가 없는 쥐는 아세틸콜린 수치는 증가했지만 기억력이 증가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쥐에 대한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2001년에 한 연구는 쥐들에게 포스파티딜 콜린과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견을 했고요. 2017년 연구에서는요, 포스파티딜 콜린 수치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 수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고지방 식단이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무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나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 콜린이 고지방 식단을 공급한 쥐의 실험에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간 지질을 줄여주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쥐에 대한 연구는 포스파티딜 콜린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그 포스파티딜 콜린의 수치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몸속에 포스파티딜 콜린의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그 연구는 간의 지방 축적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예방했다라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간 지방 축적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를 밝혔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와 같은 일부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심각한 위장의 부작용을 가져오는데 위통, 위출혈, 그리고 장내 천공 등을 포함한 이런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 콜린이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관련된 위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 완화를 도와준다. 궤양성 대장염은 소화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장점액에서 포스파티딜 콜린의 수치를 감소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충제를 통해서 소화관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지방분해를 촉진해준다라는 건데요. 체내의 지방분해를 말하는 거고, 지방이 몸에 너무 많게 되면 지방종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종은 고통스럽고 양성의 지방 종양이기 때문에 보통은 외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데, 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 콜린을 지방종에 주사했을 때 지방세포를 죽이고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담석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요. 담석은 담낭이 있는 그 단단한 퇴적물, 인데요. 보통은 분해되지 않는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으로만 형성이 되고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담관 안에 박혀서 심각한 통증이나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2003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딜 콜린 보충제는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먹이는 쥐의 콜레스테롤 담석 형성을 감소시켰고 이 연구는 포스파티딜 콜린 수치가 증가하면 콜레스테롤 포화도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포스파티딜 콜린의 그
권장 복용량이라는 거는 없는데 보통은 매일매일 840mg에서 최대 곱하기 2, 그러니까 두 알 정도 더 먹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 표기를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써져 있는 그 함량을 드시라고 하네요. 제가 먹고 있는 거는 한 알에 900mg짜리고 하루에 한 알 먹고 있고요. 잠재적인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포스파티딜 콜린을 복용했을 때 땀이 많아질 수가 있고 매일 30g 이상을 복용했을 때 설사나 메스꺼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고 있는 게 1g이 안 되잖아요. 30g 이상 복용하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 메가도스 그렇게 하는 분은 없으실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전에 연구 중에 뭐 지방종에다가 직접 주사했을 경우에 지방세포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부작용 중에 포스파티딜 콜린을 직접 지방종양에 주사했을 때 심각한 염증이나 섬유증을 유발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임산부 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어떤 안전성 연구가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면 포스파티딜 콜린은 지방 대사에서부터 세포 구조 유지, 우리 세포가 전부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르는 신체의 많은 기능을 지원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식품군에서는 계란, 붉은 고기, 통곡물 같은 음식에서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의 후기 또는 저의 경험담으로 비추어 봤을 때 포스파티딜 콜린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스파티딜 콜린을 먹고 쉽게 잠들기 어려웠던 그런 증상들이 해소가 되는 경험이 후기를 읽어보셔도 많이 접하실 수 있고요. 저 또한 경험을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은 뇌와 세포, 뭐 인지질, 뭐 이런 간,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지만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 플러스 소비자들의 복용하시는 분들의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런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네. 포스파티딜 콜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